네, 화창한 날에 어울리는 아주 예쁜 기타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롱. 네, 때롱. 에어로다인인데요, 에어로다인. 이게 팬더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류의 디자인이잖아요. 예, 가끔 나와요. 네,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예. 2017년도에 한번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트레이드마크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에어로다인. 아, 네, 트레이드마크라고 딱 써있네요, 위쪽에. 예. 이게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팬더 기타를 칠 때 이런 기타를 생각하고 팬더 기타를 찾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어서 공급했다기보다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보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예. 뭐 그런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더에는 워낙에 그냥 좀 수박한 네, 그런 스트랩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것에 대한 좀 확장 열망이 있잖아요, 팬더가. 근데 아이바네즈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이바네즈에도 그 RG의 그 팍팍 각져 있는 그런 슈퍼스트랩이 있고 또 다른 라인에 이제 S시리즈 해갖고 우리 저희 유선형이고 얇고 엄청 컴팩트한 데 비해서 사운드 강렬하게 나오는 게 S시리즈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바네즈 S 완전 요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옆에 보면 진짜 뾰족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놓은 JS 조세트리아니 예,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살짝 이렇게 아치가 살짝 아치되고 이쪽에 보면은 되게 여기 좀 좁아져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치 처리가 된 팬더 기타는 거의 찾아보기 거의 힘들단 없죠. 말이죠. 근데 지금 요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S 같은 그런 다른 추가적인 디자인 옵션이 있듯이 팬더에서도 그런 류의 디자인을 하나 갖고 싶어서 요거를 에어로다인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두께를 재보면 38+2mm인데 예. 미묘하게 아치가 야가치 이게 뭐 야가치가 네, 야가치 같은 기타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휘어 있는데 픽가드를 이렇게 휘어 갖고 그냥 박은 거 같은 느낌. 박았네요. 여기 막 떠요 픽가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뻐요. 예. 예, 어째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렇게 휘어 갖고 그냥 박은 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살짝 약한 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른 브랜드의 그런 좀 디자인적으로 좀 베리에이션을 두는 것처럼 팬더에서도 좀 그런 영역을 좀 개척하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에어로다인이라는 말 자체가 에어로다인 중앙 공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기 양력이나 엔진 추력에 의해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겨갖고 공기에 이제 부력을 받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자인에서 이런 유선형의 요 곡선 디자인 자체에다가 에어로다인이라는 명칭을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공기의 디자인을 애초에 모티브로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팬더 재팬이 워낙에 좋은 악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년에 하이브리드가 뭐 어마어마한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에어로다인 오랜만에 봤는데 또 2017년도에 했던 거랑은 또 다른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2년 전에 한 거는 됩니다. 좀 더 심플했어요. 네. 새까맣고 그렇습니다. 베이스 우드였고 네 까만 거였고요. 그 거기서 이제 베이스 우드에서 플레임 웨이플 탑이 올라갔고 신세틱 본넛에서 너트가 또 본넛으로 스펙 체인지가 있었고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감성이죠. 팬더가 아니라 소니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소니에서 이렇게 나왔죠. 저는 클린톤은 오이고추 게인톤은 풋고추 이러고 8.5 네. 8.0이라는 점수가 나왔었는데 뭐 그냥 적당히 준수했어요. 네, 준수한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 메이드 인 재팬 팬더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깔끔한 완성도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지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162만 4천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29만 9천원 2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이라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메이드 인 재팬 98.5cm에 무게 3.63kg로 생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두께가 38+2mm인데 아치가 이 저기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야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더 두껍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2플랫 뒷둘레는 75mm로 아주 무난하고요. 탑에는 플레임 웨이플 탑 그래서 FMT. 바디는 베이스우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4개는 메이플 슬림 C쉐임 넥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너트가 어허.
본넛입니다. 42mm 로즈우드 지판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률이 184mm 7.25인치 반지름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아치네. 아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타예요. 전체적으로 기타가 여기가 둥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완전한 브라운관. 스케일은 648mm 22 빈티지 스타일의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싱싱싱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의 픽업 셀렉트의 원볼륨 2톤이고요.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렘블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요거 참 팬더 트윈이볼브 클린톤이고요. 완전해. 아주 뭐 중음역대가 풍성한 내실 있는 소리가 나네요. 아유 그래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네. 너무 얌전해. 예, 그 팬더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빈티지 팬더의 그 약간 정크푸드 같은 감성 있잖아요. 예. 약간 뭐 어딘가 하나 비어 있는 것 같고 어딘가 하나 들쭉날쭉한데 굉장히 착착 감기는 예. 그 스트리트푸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새 이 재팬 팬더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양가 있고 내실 있는 건강식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예. 이게 조금 뭐랄까 하이브리드 이후로 좀 일팬에 조금 좀 세뇌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정리정돈되고 풍성한 팬더 톤도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옛날에는 팬더가 그러면 팬더야 이랬는데 네, 근데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길거리 음식을 네. 그냥 매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좀 더 시스템화한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들어볼게요. 자 팬더에다 이제 레드락을 낄 건데요. 뭐 좋잖아요. 자 뭐 또 풍성해요. 영양가가 네, 있어. 의미 없는 개인 톤을 치느니 저 크림의 명곡 화이트룸 리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가 중심이 되는 리프입니다. 자, D를 이렇게 잡으면 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두 개만 잡으실게요. 자, D분의 C분의 D죠, 이게. B분의 D, 그 다음에 B프렛. 그렇습니다. 자, 꼬투리는 잘 빠집니다. 네, 약간 요게 잘 빠지니까요. 요거를 진김 연기네요. 예, 요거 그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거기 가서 이제 어스퀘이크 본드 사셔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빠집니다. 본드... 커스텀 샵은 더 잘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빼놓고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날카로워서. 네,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예. 자, 지금 선생님이 뭐 재밌는 또 리프 가르쳐 주셨는데 네. 마샬도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개인이고요. 오, 좋다. 에이!
깨끗하죠? 좋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한 풍성하고 게 풍성하고 안정감이 있는 사운드.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1펜만의 좀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에어로다인에서 또 오는 좀 독특한 그런 생각보다 이런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진 기타들이 되게 뭔가 소리가 더 얇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지적으로는 의외로 더 풍성하게 뽑히는 네, 경우가 많아요. S 시리즈도 생각보다 네. 엄청 개인이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거든요. 이게 뭐 눈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바디가 좀 커 보이지 않아요? 약간 착각이겠죠? 이게 뭔가 펑퍼짐에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네. 네. 펑퍼짐에서 그런가 봐요. 좀 뭔가 좀 3D, 예. 네. 3D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풍성한 개인 사운드까지 다 모니터를 해봤고요. 그러면 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처음에 마샬로 했고 두 번째 팬들로 바꿨습니다. 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마샬과 팬더의 개인 사운드까지 네. 모니터를 해봤고요. 확실히 좀 일반적인 스트랫 감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더 뻗어요. 네, 무난한 그런 사운드의 네. 감성 질감을 갖고 있다고 뻗어요.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422화의 팬더 커스텀샵 마이클란도 1963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좌스쿼 우피포님, 네 방금 스쿼 빈모 보고 갑자기 가격에 공 하나 더 붙으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맥펜 1펜 미펜 스탠다드 라인도 충분히 좋은데도 이건 좀 더 어나더 월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듣고 있자면 더 듣고 싶어지는 신기한 소리를 내주는 악기로군요. 네 한줄평, 장인은 도구를 가리진 않지만 후진 도구를 쓰는 장인은 없다. 네,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맞네요. 네, 좌스쿼 우피포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2019년형 소나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떤 그런 무난함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될까. 소나타가 지금 좀 스포티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2019년이 그래갖고 소나타가 뭐 소나타죠 뭐.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스포티해져갖고 멋있어졌습니다. 네. 그 뭐 다 어차피 알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좀 스포티해지고 좀 이쁘다 네,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거죠.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패는 나날이 성장 중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2020년형 에어로다인은 또 어떨까 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기점으로 네. 거의 뭐 그 제작 막 제작력의 폭탄이 네, 네. 폭발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에어로다인 클래식 스타트캐스터 FM팀 무대 같이 오셨고요. 감사 드릴게요. 129만 9천원입니다. 가격은 참 아주 아주 그 사정권 안에 딱 들어있네. 그렇죠. 아주 적당하죠. 이제 뭐 저 기타계 소나타라는 게 딱 네. 맞네요. 근데 점수 때면 8.0, 8.5. 네, 똑같습니다. 8.0, 8.5. 전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의 무난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 뭔가 팬더에서 그 스트라토캐스터의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에 좀 이제 좀 질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이런 다른 옵션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로다인 클래식 스트라토캐스터 FMT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와, 스털링 바이 뮤직맨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